다음은 여자가 야한 얘기를 하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카톡이 온다면 어장관리일 확률이 높아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자랑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 약속이 계속 취소되고 안 잡히면 당연히 여자가 여러분한테 호감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여자 집안에 일이 생기던데. 근데 약속을 잡긴 잡는데 여자들이 교묘하게 잡아서 남자들이 어장관리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낮에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 여자가 만나긴 하는데 낮에 보자고 하는 건 저녁에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특히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인기 좀 있는 여자들은 연애할 때는 모르겠지만 썸 탈 때는 이 남자 저 남자 여지를 두고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다 만나보는 거죠. 이런 여자들은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쉽게 만나줘요. 그래서 만나준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약속이 잡히네? 나한테 호감이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망합니다. 여자가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보자고 하면서 낮에만 한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만난다면 여러분을 후보에는 두고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잡히니까 호감 있다고 확신하면서 마음을 주면 안 돼요. 번외로 술을 좋아하는 여자인데 여러분이랑만 안 먹는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랑 술 먹을 체력을 아껴놓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음은 여자가 약속 장소를 여기로 잡으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로 자기 집 근처에서만 보는 겁니다. 편하게 그리고 여유 있을 때만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자한테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약속 시간을 짧게 잡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여자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든지 좋아하는 남자랑 잘 안 됐을 때 여러분 보고 보자고 하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외로워서 말동무가 필요해서 여러분 보고 보자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꿀팁? 그게 뭐임? 여자가 이제 남자 욕을 할 거란 말이에요. 보통 여자든 남자든 자기를 차버렸거나 자기를 안 좋아하는 짝사랑을 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자가 그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걔는 너무 자기중심적이라 싫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할 것 같음.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무슨 소리임? 여자는 그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싫어한다고 스스로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짝사랑을 하는 거고 그 남자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싫었으면 짝사랑 안 했겠죠. 여자들이 맨날 나쁜 남자 싫다고 욕하면서 또 나쁜 남자 만나는 거 아시죠? 여자가 남자를 욕한다면 여자 말 그대로 믿지 마시고 아 저런 남자를 오히려 좋아하는구나 라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솔로지옥 같은 연애 예능 보면 여자 출연자들이 뒤에서 어떤 남자 출연자 욕하다가 결국 마지막엔 그 남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 이기적인 남자 싫다, 자기중심적인 남자 싫다고 했다고 나는 배려심 있는 모습 보여줘야겠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자들의 관심 없는 신호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 전에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해놓으시면 여러분이 몇 달 안에 여자친구 생기는데 도움되는 영상들 받아보실 수 있어요. 까먹으시기 전에 바로 눌러주세요. 다음은 여자가 모자를 쓰고 나온다면 호감이 적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털털해 보여서 좋던데. 모자를 쓴 경우는 거의 다 머리를 안 감았다는 거고 머리를 감을 정도로 혹은 머리를 세팅할 정도로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쌩얼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추리닝을 입고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데 꾸밀 필요가 없다. 그렇게 힘을 쏟고 싶지 않다는 거죠. 카톡. 오, 민지한테 선톡 왔다. 여자한테 먼저 카톡이 오면 많은 남자분들이 와 여자가 먼저 카톡까지 하다니 나한테 관심 있네 하면서 머릿속에서 이제 자녀 계획 손주 이름까지 미리 지어놓는데 무조건은 아닙니다. 이렇게 카톡이 온다면 어장관리일 확률이 높아요. 뭐라고 보내는 거? 바로 어디야 라고 보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장 놀러갈 사람을 구할 때 하는 말이에요. 강남역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후에 약속이 펑크 났거나 그냥 사람들 모아서 같이 먹고 싶을 때 어디야 라고 보내면서 즉흥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야 라는 카톡을 한 남자한테만 보내는 여자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럴 리가 없음. 보고 싶어서 연락한 걸 수도 있는 거 아님? 물론 보고 싶어서 한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정확한 구분 방법이 있어요. 바로 미리 스케줄을 짜서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펑크가 계속 나는데 즉흥적으로 보는 약속만 계속 잡힌다 하면 그냥 심심풀이로 여러분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엔 여러분도 그 여자를 딱 심심풀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여자의 발 방향을 보세요. 사람의 몸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몸짓들을 보는 게 여자의 관심도를 알아차리기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발을 왜 봐야 함? 사람들은 관심 있는 대상 쪽으로 발을 가리키는 경향이 있어요. 여자분과 대화를 할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발의 방향이 내 쪽으로 향하냐 다른 쪽으로 향하냐 보는 겁니다. 물론 뭐 의자가 마주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발의 방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에서 1대1로 대화하는 상황에 여자의 발 방향을 보면 나에 대한 관심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발이 주로 다른 데를 향하고 있다면 관심이 없는 거거나 재미가 없거나 그쪽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가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이제 급식 시간 한 1분 전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의자 옆쪽으로 앉아서 급식실 가는 쪽으로 발이 향하게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다른 신호도 또 있음.
두 번째로 몸의 기울기를 보세요. 대화 중에 여자가 여러분한테 몸을 살짝 기울이는 거는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울기는 여러분이 남자로서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여자는 그렇게 여러분한테 크게 기울이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만 너무 기울이고 있진 않은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여자한테 몸을 기울이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좀 진지한 대화를 하는 타이밍이면 내가 너의 말을 열심히 경청하고 있다 라는 제스처로 몸을 기울이면 좋지만 시도 때도 없이 기울이고 있으면 굽신거리는 것처럼 보여서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마다 반대를 한다 이런 경우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호감이 생기려면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여자가 남자를 최소한 인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남자로 안 느낍니다. 여자가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토를 달고 그게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반대를 한다면 호감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주장이 아무리 센 여자도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한테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고민 상담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 도와달라고 하지? 호구로 보나? 라고 생각하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남자를 호구로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믿고 신뢰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아 됐다 너는 모를 것 같아 너는 조언을 못 해줄 것 같다 이런 태도가 보인다면 남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조건부 만남입니다. 뭔 소리임? 여러분이 만나려고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 뭐뭐 하면 만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 끝나면 다음 달만 되면 바쁜 것 좀 끝나면 이런 식으로 약속을 잡는데 조건이 붙는다면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나도 당해본 것 같음. 남자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여자가 호감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자가 차라리 처음부터 관심이 없어 보이면 남자도 애초에 마음을 안 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여자가 관심이 없진 않은 것 같은데 하는 희망이 들게끔 희망 고문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남자가 밥 먹자고 술 먹자고 했는데 아 시험만 끝나면 아 뭐만 끝나면 이렇게 계속 조건이 붙는다면 사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건데도 남자들은 끝나고 보면 되지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면서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기대를 품죠. 한 번은 모르겠는데 여자가 그렇게 뭐뭐 하면 보자는 식으로 자꾸 조건을 붙여서 미룬다면 여자는 볼 마음이 크게 없는 거니까 너무 마음을 쓰지 마세요. 보통 대부분의 여자들은 대놓고 거절하기 미안해서 이렇게 돌려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자의 말만 믿지 마시고 결국 나랑 조건 없이 보는지 아닌지 행동을 보고 판단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여자가 야한 얘기를 하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뭔 소리임? 여자가 신나서 19금 얘기를 여러분이랑 하면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님? 아무리 털털하고 유쾌한 여자여도 남자로 느끼면 쉽게 19금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한테 마치 동성친구 대하듯 대하면 진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한테만큼은 여성스럽고 귀여워 보이고 싶거든요. 실제로 제가 친한 여자애도 평소에는 막 자기가 파트너가 있다느니 어디서 만난 남자랑 잤다느니 얘기할 정도로 털털한데 진짜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자기한테 애기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혀짧은 귀여운 목소리까지 내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자가 친구를 대하는 말투랑 나를 대하는 말투가 비슷하면 관심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음은 여자가 관심이 없을 때 카톡 신호입니다. 뭐 답장이 느리다, 씹는다 이런 뻔한 거 말고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새로운 주제를 안 꺼낸다는 겁니다. 여자가 카톡을 하는데 리액션이 아무리 좋아도 새로운 주제를 안 꺼낸다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취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재밌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답변은 하고 새로운 주제를 안 꺼낸다. 그러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 이게 왜 관심이 없는 거임? 여러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거고 괜히 열심히 카톡을 했다가 내가 이 남자를 좋아한다고 상대방이 착각할까봐 여지를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계속 할 말이 없어진다면 여자 쪽에서 여러분에게 선을 긋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까지 한 10분 정도 시청하신 분들은 인내심이나 집중력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요즘 쇼츠만 보고 넘기는 사람들 많은데 10분 영상 보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본 분들에게만 말씀드리자면 연애라는 걸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우고 여자를 잘 만나야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진짜 남자로서 멋있어질 거예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애라는 걸 어떻게 배우고 연애 능력을 어떻게 기를지 고민이신 분들은 무료 연애 코스 꼭 신청해서 보세요. 진짜 한 번뿐인 인생 적어도 여자한테 막 쩔쩔 매면 막 답장 기다리고 무슨 말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은 무료 코스 신청해서 보시면 됩니다. 영상 다 보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 투자해서 연애 인생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메일 신청하시면 바로 오니까 지금 당장 클릭하시고 바로 신청해서 보세요. 감사합니다.